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현대중공업을 그 안강현 대표님 대신해서 온 김준호 수석입니다. 저는 그 그룹의 ESG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대표님 좀 바쁘셔가지고 대신 제가 와서 좀 우리 현대중공업 그룹의 ESG의 그 중점 추진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전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공군사관학교에서 제가 교관으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셰익스피어 학회라는 걸 공군사관학교에서 주최를 해서 그때 행사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오늘 이 행사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 또그 자리에 우리 현대중공업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자, 먼저 현대중공업이, 저도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는 말이 입에 익어가지고 입에 잘안 떨어집니다. 제가 입사한 지 이제 25년 되는데, 현대중공업에 계속 살다가 올해 갑자기 현대중공업 그룹이 이름을 바꾸어서 HD 현대로 바꾸었습니다. 올해 현대중공업이 50주년이 되는 날이고요. 그 5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50주년으로 나아가자라는 의미에서 HD 현대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HD 하면 자꾸 이제 하이 데피니션 뭐 이거 생각하시던데, HD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목표인 Human Dreams,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꿈이죠. 거기로 나아가는 우리의 행동들, Human Dynamics.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으로 인류의 꿈에 다가서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HD 현대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예,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러면 HD 현대의 사업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저희들의 비전을 세 개로 요약을 했는데요. 산업별로 바다의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겠다. 뭐딱 보면 해양 조선 산업군이 되겠죠.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생태계를 구현하겠다. 저희들도 그 에너지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솔루션을 보다 그리너, 보다 친환경적이고 스마트, 더 스마트하고 more efficient, 더욱 효율적인 그런 산업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이런 비전들을 우리 HD 현대의 새로운 비전으로 정했고요. HD 현대의 사업군은 그래서 이렇게 조선 해양 부문, 현대중공업 그룹의 뭐 시발이라고 봐야 되겠죠. 울산에 만들어진 조선소에서 현대중공업이 시작을 했고, 이후에 저희들이 현대오일뱅크를 인수하면서 에너지 기업으로 다시 확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계 부문, 현대건설기계, 최근에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해가지고 산업기계 부분을 또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그런 태양광 사업을 하는 재생에너지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빠졌는데, 현대 글로벌 서비스, 오늘 발표하기로 됐던 안강현 대표님이 오랫동안 대표로 계셨던 그 사업을 일궈 왔던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 글로벌 서비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하고는 굉장히 안 어울리는 그런 사업이죠. 서비스 사업입니다. 엔지니어링 서비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그렇게 해서 주요 사업 그 계열사가 한 13개 정도의 주요 계열사가 있고요. 그 외에 또 작은 그런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발표 드릴 거는, 아무래도 현대중공업 또는 HD현대라고 하면 그 처음 시작이 조선소로 아마 연상이 될 겁니다. 정조영 회장님이 그뭐 조선소도 없는 상황에서 돈 빌려와서 거기서 조선소 지음과 동시에 배를 두척 짓는,
그게 현대중공업 역사의 시작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현대중공업 HD연대의 가장 핵심이 됐던 또는 그 시발이 됐던 그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ESG 경영이 조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자, 저희들은 그 그룹의 ESG 그 비전을 Future from the Ocean이라고 정했습니다. 뭐냐면 from 어떤 시원이 되는 거죠. 바다에서 시작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비전이 되고요.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슬로건은 Beyond Blue, Forward to Green입니다. 그래서 현대 마크의 이름이 Forward 마크라고 그럽니다. 어딘가로 지금 나아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역동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아마 핵심 가치, ESG 가치를 꼽으라면 저는 어디론가 forward, 나아간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의 큰 필러들이 있을 겁니다. ESG가 있겠죠. 오늘 삼성하고 SK에서 여러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오늘 저는 이 Blue Ocean with Green Tech, 그러니까 친환경 기술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을 해서 이게 어떻게 전체 산업에 영향을 줄 건가 하는 것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자, 결국 이 세 가지의 큰 기둥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들은 아마 세워질 수 없을 겁니다. 균형 있게, 그것도 굉장히 균형 있게 세워져야 되겠죠. 자, 저는 오늘 아까 그 부회장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셨던 게 있어요. 인바이러먼트가 아니고 인바이러먼탈이라고 예, 강하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 다음에 소사이어티가 아니고 소셜. 예, 저도 사실은 그 ESG를 처음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던 부분이 왜 이게 명사형이 아닌 인바이러먼트가 아닌 형용사인 인바이러먼트이 됐을까? 그 다음에 소사이어티가 아닌 왜 소셜이 됐을까 하는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거는 그 앞에 더를 붙여봤어요. Thus environment 하면 환경이 아니고 저는 올바른 번역이라고 하면 환경적인 것이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the social 하면 사회가 아니고 사회적인 것, 이 말, 사회와 사회적인 것, 그 다음에 환경과 환경적인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다르냐? 환경적인 것이라는 것들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추상적인 의미부터 굉장히 실무적인 실행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ESG 학회에서 이제 해주셔야 되는 것들은 그 환경적인 것, 사회적인 것 속에는 뭐가 필요하냐? 융합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학제 간 연구라든지 가치의 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올바른 환경의 의미, 올바른 사회의 의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환경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관리 체계가 바로 G가 아닌가. 제가 결론 내린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명사적인 접근이 아니라 형용사적인 접근, 어떤 추상적인 가치부터 실무까지 아우르는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계속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적인 것들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들의 슬로건은 Beyond Blue라고 그랬죠. 블루가 의미하는 것은 기존의 우리의 사업입니다. 바다 조선업, 그 다음에 현대 오일뱅크에서 하는 화석연료 에너지 사업 이런 것들
기존의 우리의 어떤 블루의 색깔을 가진 이 산업을 넘어서 이제 완전한 그린으로 나아가야겠다 하는 것들이 우리 ESG의 슬로건에 담겨있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산업을 위주로 해서 이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거버넌스 체계들을 구축을 했어요. 그룹에 저희들은 CEO 협의체라는 게 있어, ESG 최고 책임자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럼 그룹에 13개의 ESG 최고 책임자들이 모여서 분기 내지는 반기에 한 번씩 그룹의 의제들을 논의를 합니다. 그 논의된 의제를 외부 자문 그룹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요. 그걸 CEO 협의체에 올립니다. 왜냐하면 CEO 협의체에서 그걸 실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사회에 최종에서 보고하는 이런 전반적인 가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조선업의 친환경 정책들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은 글로벌 넘버원 쉽빌딩 컨트리죠.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세계 1, 2, 3등입니다. 예, 세계의 마켓쉐어를 지금 중국하고 나눠 가지지만 한 40% 내외씩 왔다 갔다 하지만 뭐 한국 조선소들이 뭐 기술적인 면이나 뭐 수주나 이런 거에 월등히 앞선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중국은 거의 벌크선 위주의 그런 배를 만들기 때문에 뭐 단연 글로벌 넘버원 쉽빌더는 한국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단지 배를 많이 짓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배를 짓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넘버원 죄송합니다. 글로벌 넘버원 넷제로 쉽빌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중공업 그룹은 현대중공업 그룹에는 조선소가 3개가 있습니다. 베트남 조선소까지 합치면 4개가 있는 거죠. 3개가 있는데 이 조선소들의 자급장의 넷제로를 달성을 하는 게 저희들의 첫 번째 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저희들이 그 넷제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 조선소에 가면 조선소에 그 여러분들 서정주 시인 아시죠? 예, 서정주 시인이 굉장히 유명한 시를 쓰지 않습니까?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예, 유명한 시죠. 예, 조선소를 키운 건 파라리 용접입니다. 예, 두 번째는 나머지 20%는 크레인입니다. 조선소 혹시 가보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어마어마한 크레인이 있고요. 예, 작은 크레인부터 뭐 많은 크레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용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화 및 전력화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용접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유해 요소들, 그 다음에 그 블록들을 옮기면서 생기는 크레인을 운전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저탄소 연료로의 전환입니다. 조선소에서는 뭘 하냐면요, 시운전을 합니다. 그게 우리 공정의 끝이에요. 시운전 끝나면 선주들한테 주면 돼요. 시운전할 때 배기가스가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됩니다. 왜? 지금은 대부분이 화석연료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LNG로 전환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그게 또다시 저탄소나 무탄소 연료로 전환이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작업장의 온실가스는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넷제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재생에너지를 도입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뭐 조선소가 넓기 때문에 조선소 공장이나 부지 같은 데 자체 발전도 하고
그 다음에 PPA나 뭐 REC 여러 가지 계약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넷제로를 완성하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자꾸 저도 현대중공업이라 HD 현대 조선사업부에 저희들 죄송합니다. 감축 비율이 저희들이 한 30년에는 28%, 그 다음에 40년에는 40%, 그 다음에 50년에는 100%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로드맵이 되는 거고요. 사회적인 압력이라든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 로드맵은 충분히 수정이 될 수 있고 또 앞당겨질 수도 있고 조금 늦춰질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의 어떤 기술 수준이라면 충분히 앞당겨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들이 재생에너지 하면 머리에 딱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태양광이죠. 그런데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는 태양광보다 풍력이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고 풍력이 훨씬 더 기술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우리 민원 때문에 육상 풍력은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다로 가야 됩니다. 물론 바다에 가더라도 민원은 생길 수 있을 거고 바다로 가는 그 해상 풍력을 만드는 것들은 현대중공업이 HD 연대가 전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보는 게 한 4메가 이 정도일 겁니다. 그 풍력 한계가. 그런데 지금 이미 유럽에 상용화된 거는 12메가, 16메가 이렇습니다. 예, 그 바람개비 회전이 거의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큰 그런 대형화 추세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좀 하반기에 요 무렵에 좀 활성화가 된다면 훨씬 더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대중공업은 HD 연대는 2050년까지 우리의 사업장을 넷제로화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데 밸류 체인에서 생기는, 즉 앞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게 소위 말하는 스코프 1, 2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스코프 1, 2를 우리가 줄이겠다라는 그 커미트먼트였던 거고요. 그러면 이 밸류 체인 전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어떻게 산정할 거냐 라는 게 큰 문제죠. 그래서 원자재부터 생산, 운송, 사용, 폐기에 이르는 이 전체 과정에서 생겨나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고, SEC 같은 경우에도 그 시기는 조금 늦추어지고 있지만 2025년까지 스코프 3 계산해서 발표해라, 공시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한국 조선업계 최초로는 작년에 스코프 3를 계산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면서 너무나 무서운 거죠. 왜? 표준화된 메소돌로지가 없어요. 이 메소돌로지는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GHG 프로토콜이라는 체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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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을 해라 라는 가이드라인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발표하면 야, 저기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큰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어쨌든 발표하자, 발표를 해야지 요거 넘었고, 그렇게 상호 교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작년에 정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면 했는데 다행히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좀 서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소위 말하는 비판할 분들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에 우리 경쟁사죠.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네들은 스콥3 만들었냐? 만들었대. 왜 발표를 안 하냐? 무서워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성급이라는 ABS라는 성급이 있습니다. 배가 잘 지어지는지 감시하는, 감독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미국 성급에서 야, 현대중공업이 그 총대 메고 발표했으니 우리 그러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표준화된 메소돌로지를 한번 개발해보자. 그렇게 해서 3사가 오랜 시간 동안 협의를 해서 야, 이 부분만큼은 경쟁하지 말자. 아예 그냥 산업의 표준으로 우리가 정하자. 야, 우리가 글로벌 원, 넘버원이다. 우리가 정하면 세계 표준이 될 거다. 라는 희망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돌로지가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삼성, 대우가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설전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각자 기준이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걸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15개의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구매, 제품 구매부터 그 다음 직원 출장 통근까지 다 계산합니다. 예. 그 다음에 판매한 제품의 사용 이런 것까지 전부 계산을 하는 거죠. 직원들이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업스트림 운송 물류, 이건 뭐냐면 우리 조선소에 들어오는 그 기자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동하는 거리 이런 거, 그 배로 운송을 했는지 뭐 이런 거 다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2022년도 작년도에 발표한 배출량이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자, 스코프 1, 2가 1.1%입니다. 밸류체인 전체를 이렇게 펼쳐놓고 볼 때. 그 다음에 스코프 3가 99%예요. 자, 스코프 3는 어디냐? 어디서 제일 많죠? 구매 제품 5%. 그 다음에 판매 제품의 사용. 여기가 많죠. 저희들이 이걸 딱 펼쳐놓고 보니까 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 우리 조선소는 너무 깨끗하다. 왜? 1%밖에 안 되니까. 밸류체인 전체. 그러면 누가 배출을 제일 많이 하죠? 선주사입니다. 배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배출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거 쭉 보니까 5월 3일 날 그 머스크에서 누가 발표하는 쉬핑, 예, 그분들하고도 저희들이 작업을 했어요. 예, 나중에 조금 지금 좀 설명을 드리자면 현대중공업에서 미포조선에서 2100 TU급 메탄올 추진 선박을 건조 중입니다. 아마 곧 딜리버리를 할 거예요. 넘겨줄 거예요. 6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배에 대한 탄소 비중을 제가 그 LCA라고 그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 지금 자기들이 7, 80% 배출하는 거 맞다. 그 다음에 철강사하고 조선소가 한 10% 배출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다. 그런데 메탄올 추진선으로 다 바꾸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멀스크는 10이 되고요.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했을 때는 우리가 60에서 70이 되는 겁니다. 퍼센티지가. 그 말은 뭘까요? 압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멀스크는 야, 조선소 너네들 탄소 줄여. 지금은 자기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90% 이상을 자기들이 배출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게 무서운 거죠. 자, 앞으로 돌아가서 사업장의 넷제로를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선사들은 끊임없이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저희 작업장의 탄소 중립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전반적으로 엮여있는, 생태계상 엮여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조선 산업은요, 아까 삼성처럼 핸드폰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처럼 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가 아니에요. 현대중공업은 뭐 하는 회사냐면 주문을 받아가지고 배를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인 거죠. 그렇다면 저희들 이거 보십시오. 스코프 1, 2가 지금 1.1%예요. 근데 멀스크나 그 예를 들어 포스코 같은 회사들이 감축을 시키면 이게 2%로 늘어납니다. 얘들이 넷째로 하고 50%를 하면 27%, 30%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넷째로로 나가야 된다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는 거죠. 사업 기회에서요. 예.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수주 산업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건 뭐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왜? 발주처에서 아 이렇게 만들어줘 하면 네, 만들어주는 거죠. 단, 우리가 할 거는 레디입니다. 발주처에서 어떠한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저희들의 기술 개발은 지금 현재 레디를 붙이면 됩니다. 수소 레디. 메탄올은 이미 상용화가 된 거죠. 예. 암모니아 레디. 이런 레디가 되어 있는 전기 추진선 레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저는 조선소의 기술이라는 게 선도적이다라는 게 아니라 레디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레디를 위해서는 기술을 계속해서 이끌어내야 되겠죠. 네, 그런 문제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레디 포 퓨처라고 해서 우리는 그럼 미래에 어떤 대비들을 하느냐. 예, 이건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뭐 암모니아 추진선 뒤에 나오는데요. 자, 이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조선소에서 가장 고부가가치 선박은 LNG 추진선입니다. LNG를 떼서 배를 나아가게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LNG를 기체 상태로 배에 실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LNG를 액체 상태로 바꾸려면 영하 마이너스 162도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굉장히 특수한 화물창을 제작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액화된 걸 갖다가 다시 리가스피케이션, 다시 가스로 만들어야지 연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시스템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그 LNG가 LNG 추진 선박이 과연 친환경적인가는 우리가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ESG 학회에서 좀 많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환경부에 LNG 추진 선박이 친환경 선박인가를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친환경 선박 EU 텍서노미는 아니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외부 평가 기관에서는 친환경 매출을 공시해라고 그래요. 아, 도대체 친환경 선박이 뭐냐는 거죠. 그럼 EU의 엄격한 텍서노미로 하면 한 8척, 한 10척 이거밖에 안 돼요. 아, 그러기엔 너무 억울한 거죠. 왜? 그렇다면 이 그 트랜지션, 어떤 전환기에 있어가지고의 LNG의 친환경성들을 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LNG 선박보다 그 상업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피저블한 그런 선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의 어떤 역할들을 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메탄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제거할게. 그 다음에 탄소 포집,
CCCU라고 그러죠. 그 탄소 포집, 카본 캡처 스토리지. 예. 그게 온보드를 이미 기술을 다 개발했어요. 온보드에서 전부 탄소를 포집하는. 근데 선주들이 발주를 안 해요. 한 200만 불 한다더라고요. 그게 비싸서가 아니라 그걸 포집한 탄소를 쓸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선주들이 발주를 안 하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술적으로는 레디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탄소 선박에서는 뭐 LNG는 이제 거의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고요. 아마 한국 조선소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메탄올 추진 선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머스크하고 같이 해서 머스크가 2100 TU급을 작은 배거든요. 그 작은 배를 미포에 발주를 했고요. 현대중공업에 15000 TU급 큰 배거든. 15000 TU급이라면 컨테이너를 15000개 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이가 한 300m 정도예요. 이제 그런 배를 18척을 메탄올 추진선을 지금 발주한 상태고 건조 중에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그 다음이 무탄소인데요.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추진선은, 암모니아는요, 다행히 LNG보다 액화되는 점이 되게 낮아요. 한 마이너스 한 33도? 이 정도면 액화가 되고요. LNG는 그 압력이 한 8기압인가 들어가야 되는데, 암모니아는 한 6기압 정도만 해서 마이너스 33도로 하면 액화가 가능한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암모니아가 좀 유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를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암모니아 추진선에 대한 기술은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훨씬 더 LNG보다는 훨씬 더 만들기가 편하죠. 다음이 수소입니다. 수소 추진선이 어려운 게요. LNG보다 이걸 온도가 두 배입니다. 마이너스 260몇 도예요. 그렇게 냉각을 시켜서 액화를 시켜도 밀도가 LNG의 2.4배입니다. 밀도가 높다는 건 뭐죠? 화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소가 현실화되기에는 수소 인프라 구축부터 해서 기술적 개발이 좀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전기 추진선은요, 미포 조선에서 이미 두 척의 전기 추진 선박을 인도를 했습니다. 고래 관광선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발주한 선박인데, 근데 작죠. 작아도 한 100m는 됩니다. 한 길이가 100m 정도 되면 우리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엔지니어들은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뛰도 된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작은 배입니다. 예, 작은 배고. 예. 아까 했는데 이런 컨테이너선 이런 거는요, 만약에 지금 기술로 전기 추진을 하면요, 요 화물창 있지 않습니까? 여기 화물창이거든요. 예. 요거에 4분의 3을 배터리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예. 아마 그 배터리 무게 때문에 가라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 예, 나아가야 될 그 길이 아직 좀 멀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말하고 싶은 거는 레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R&D 투자에 집중하는 그런 원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저소음 선박, 소음 나기 때문에 저소음 선박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평형수를 집어넣거든요. 예, 발라스트 워터라고 해서, 예, 그게 만약에 한국에서 실으면 한국에 미생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그 LA 항에 가면 그 물을 또 내려야 되거든요. 빼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배가 뜨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환경 생태계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미생물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발라스트 탱크의 어떤 멸균 장치죠. 예. 그다음 스마트 전기 추진 선박, 이거 이미 저희들 인도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스마트 조선소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IT 기술을 해서 아까 조선소의 8알이 용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접 자동화라든지 그다음에 물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효율화시켜 나갈 거고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디지털 트윈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공업, 그러니까 조선소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 중에 높은 부분이 시운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운전을 디지털 트윈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배기가스의 배출량을 저희들이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자, 이거는 뭐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보다 효율적인 그런 시설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저희들의 굉장히 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우리의 로드맵 같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풍력, 해상 풍력. 해상 풍력을 하려면 그 풍력이라는 건요, 천해, 그러니까 수심이 낮으면 그 바닥에다 이렇게 꼽습니다. 그게 고정식이 되는 거죠. 자, 석유를 캐낼 때, 낮은 바다에서 캐낼 때는 그 플랫폼을 고정시킵니다, 바다에. 그 다음에 그게 100m, 200m 넘어가면, 1000m 이렇게 가면 띄웁니다. 그걸 플로팅이라고 그러죠. 현대중공업은 그 두 개의 기술을 해양 사업, 해양 석유가스 개발 사업에서 얻은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이 적용이 되면 해상 풍력에서 저희들의 큰 그런 그 기량이 기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결국에는 그린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상에 이처럼 그 엑스트롤라이저라고 그러죠. 전기 분해기. 물을 분해해서 이렇게 그 수소를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력이 사용이 되는데 그걸 해상 풍력에서 전력을 끌어서 이쪽 엑스트롤라이저에 넣어서 그린 수소라는 게 아주 그 탄소가 없는 그런 그린 수소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여기서 만들어낸 것들을 저희들이 전 세계에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선박을 만들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수소 경제 밸류 체인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수소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그 마리타임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이런 해상 산업, 해상 운송 산업에 있어 가지고의 넷제로 스코프 3의 그 아까 말씀을 드렸던 스코프 3 부분에 이 우리 고객들이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쭉 말씀을 드린 게 현대중공업에서 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그 친환경 기술들 그리고 그걸 왜 해야만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제약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해서 현대중공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은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배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퓨처 빌더, 미래의 어떤 새로운 가치들을 만드는 창조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퓨처 빌더, 비언더, 십 빌더라는 말로서 새로운 이름의 현대중공업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준호 수석 매니저님께서 HD 현대의 ESG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그 세계 우수 기업 사례 모두 2부 과정 다 마치겠고요. 지금 이 과정에서는 특별히 이제 질의 답변 시간이 없는데요.
5시 10분부터 그 종합